올해로 7번째를 맞은 부산 국제 모터쇼가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부산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른바 동네 잔치라는 한계는 넘어섰지만 국제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일반 관람이 시작된 부산 국제 모터쇼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열흘 동안 다녀간 관람객이 115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서울 모터쇼보다 10만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일단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을 향한 업계의 관심과 이 지역 소비자 반응부터 뜨거웠습니다. 아주 성성을 기울여서 그 모터쇼를 준비를 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또 우리 관람객들을 모으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전국 관광객까지 구름처럼 몰리면서 행사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모터쇼 기간 열흘 동안 하루에 한 대씩 차량을 경품으로 지급했는데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부산, 울산,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관람객일 정도입니다. 2년 전과 달리 대거 참가를 결정한 외국 완성차 업체는 말 그대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러한 모터쇼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산 모터쇼는 상상 이상의 큰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거센 수입차 공세에 절대 밀리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본질적인 변화를 잘 전달했고, 고객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또한 현대자동차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행사로 부산 국제 모터쇼는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제 행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는 일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